자, 오늘은 먼저 명상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어떻게 마음을 내고 수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리고 명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할때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면서 저기 달을 봐라 하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달을 가르칩니다. 저게 달을 봐야 저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보통 이렇게 달을 보러 가는데 그 달을 보지 않고 이 손가락을 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손가락이 뭐냐면 방편입니다. 방편. 여러분이 지금 명상을 하고 그리고 경전을 공부하고 또는 뭐 복음을 공부하고 종교를 믿는 것은 다 방편입니다. 방편. 진짜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것은 그 방편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본질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본질을 보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본질. 그래서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그거는 방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지표월이라고 해요. 이지표월.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손가락을 바라보는 것을 방편을 본다라고 해요. 자, 이런 분들 계십니다.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깨달음의 정의에 대해서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깨달음의 정의. 행복의 정의가 뭔가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분이 있나요? 행복이란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행복하려고 살아가는데 행복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도 과연 행복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딱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감정.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느껴지는 감정. 그래서 행복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이걸 보는 것이 먼저라고 봐요. 그러면 행복을 쫓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감정을 쫓는 일이기 때문에. 내 감정을 충족시키면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감정에 충실해지면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불행하고 이어져야 행복은 곧그 사람이 조금만 못해주면 불행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행복하다와 불행하다는 것은 항상 손등과 손바닥과 같이 이어져 있다라는 걸 먼저 아는 게 행복할 수 있는 진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행복만 쫓죠. 행복하려고만 해요. 난저 사람과 만나면 너무 행복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해. 장사가 잘 되면 행복하고 돈 많이 벌으면 행복해. 그것에 대한 중점을 잡고 있어요. 근데 그 뒷면에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아는 것이 지혜고 수행자예요. 요 태어난 것이 죽음으로 간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고 수행자예요. 장사 잘 되고 돈잘 버는 것 이후에 그 뒤에는 안될 수도 있고 또는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면 항상 걱정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재환님? 그게 아니에요. 다만 응모소주 이생기심. 머무르지 않고 다만 마음만 낼 뿐이에요. 장사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머무르지 않고 또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머무르지 않고 다만 할 뿐이지, 거기 앉아서 좌절하지 않고, 잘 되는 것에 안 되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나에게 열정적으로 사랑해줄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그 사람이 떠나갈 때, 나에게 잘 못해줄 때는 그 잘해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또한 인연이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내려놔야 내가 덜 불행해져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으로 달을 왜 가르치는지, 왜 가르칩니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손가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달에 있는 거예요, 달. 달?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제 옆에 빛이 비추고 있어요. 근데 이 빛이 비추는 것은 이 조명이 있기 때문에 저 얼굴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이 어디에 있다? 이 달과 같은 빛에 있는 거예요. 뭐이 깜깜하게 끈 상태에서 딱 끄면은 제 얼굴이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빛이 나를 비춰주고 있는 것이 진실상이에요. 근데 지금 어느 상황에서 내가 인지견원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리킴을 본 사람이, 가리킴을 가르치는 사람이 본 사람이 직접 달을 봐야 되는데 자꾸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자꾸 이 손가락에 대한 집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순간 항상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자연이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존재해야지만 내가 존재한다는 걸 보는 것도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보호를 하고 세상에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함께 인류의 마음으로 같이 함께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 손가락을 보는 사람은 항상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요. 중요한 점은 손가락에 매달려서는 안 되고 옆에서 달을 보고 빛을 보고 태양을 보고 주변에 나를 같이 함께 감사하고 나에게 위해주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내 혼자 독불장군 없어요. 내가 어떤 장사를 해도 식당을 해도 식당에 와주는 손님이 있어야 어찌됐든 돌아가요. 명상센터를 해도 찾아와주는 손님이 계셔야 돌아가요. 근데 내가 잘해서 명상 잘해서 온다. 이게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거기서부터는 자꾸 막혀요. 방편만 보는 거예요. 아, 요거 조금 잘해주면 장사 잘 되겠지. 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 이곳을 찾아주는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마음을 편해야 어떤 돈 주고 하는 블로그 PR보다 그 사람의 입소문이 이곳에 장사를 잘 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를 보지 말고 손가락을 보지 말고 가능하면 넓게 빛을 보고 달을 바라보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시작은 단 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있다라는 말처럼 그러려면 달을 봐야 한다. 한 사람의 손가락을 보지 말고 그래서 한 이건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 감정을 보지 마라는 의미예요. 내 일어나는 한 감정을 지금 지켜보지 마라. 세상 모든 것을 두루두루 살필 수 있는 마음을 내라. 큰 마음을 내라.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의 수행이 시작된다. 따라해 볼까요? 손가락은 방편이다. 달은 진실이다. 나는 손가락을 보지 않고 달을 바라보겠다. 이게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어떤 상황에 내가 너무 안절부절하지 않아요. 한 상황에 큰 달을 바라봐야 돼요. 달은 별빛이 켜지나 안 켜지나 신경 쓰지 않아요. 스스로 그냥 달은 떠오를 뿐이에요. 옆에 구름이 스쳐가도 구름이 빨리 가라 하지 않아요. 다만 지나갈 거야 라고 달은 항상 일출을 봐도 여기서 항상 일출을 보는데 저는 항상 구름이 끼어 있을 때는 그 뒤에 빛이 이미 떠 있어요. 일출이 구름이 가려서 안 보일 뿐이지 그것을 보는 게 지혜예요. 항상 달은 여러분을 비추고 있고 태양은 여러분을 비추고 있어요. 근데 구름 꼈네 비 오네 이미 달은 똑같이 있고 존재하고 태양도 똑같이 우리에게 비추고 있을 뿐이에요. 그걸 알면은 어디에도 급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내 마음에서 좌절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항상 우리의 마음도 똑같이 내 희망의 의식, 마음의 의식이 나를 비추고 있다라는 걸 깨어있는 마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살아 있어요. 죽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통 삶을 빛이라고 봐요. 죽음을 어둠이라고 봐요. 깨달음을 빛이라고 보고요. 어리석음을 어둠이라고 봐요. 악을 어둠이라고 보고요. 선을 빛이라고 봐요. 절망을 어둠으로 보고요. 희망을 밝음으로 봐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곧 희망이고 빛이고 밝음이에요. 하루에 1초에 두 명씩 죽거든요. 우리 지구에 1초에 두 명씩. 우리 지금 살아있어요. 우리도 거기 1초에 2명씩 어떻게 될지 몰라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명을 다해갑니다. 생로병사, 생로병사. 근데 지금 우리가 사고 안난 상태에서 큰병 없이 이게 살아있다면 이것은 빛이에요. 근데 보통 이 빛을 스스로가 어둡게 만들어요, 자꾸.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리지도 않고, 그리고 평생 입을 옷 입고, 평생 신을 신발 입고, 우리 대한민국처럼 복지가 잘돼 있는 나라에서 굶지는 않거든요.
근데 보통 어둠 속에 살아요, 자꾸. 왜냐?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자체가 빛이고 빛의 의식이다라고 여러분 항상 느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가 빛나는 존재임을 자꾸 느껴야 돼요. 그러려면은 빛 명상. 여러분이 스스로 빛나는 존재다, 희망의 존재다, 빛의 존재다라는 것을 수시로 명상을 통해서 밝혀내야 돼요. 그러려면 가만히 있을 때도 내 몸과 호흡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가 빛나는 존재다라는 것을 느껴봐야 돼요. 그걸 자꾸 의식적으로 느껴야 돼요. 어디 절망감이 있고 어디 어둠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그 빛명상을 지금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엉덩이를 왔다 갔다 해서 자리를 잡아봅니다. 자, 무릎을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어깨를 지그시 한번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호흡을 두번 정도 해보고요. 자, 한쪽으로 지그시 한번 틀어줍니다. 깊숙이 깊게. 자, 반대편도 한번 쭉 지그시 깊게. 자, 그리고 뒤쪽으로도 한번 쭉 돌려서 뒤로 한번 바라보고. 반대편으로도 쭉 해서. 자, 깍지 한번 쭉 끼어서 앞으로 쭉 밀고, 위쪽으로도 한번 쭉. 그리고 딱 풀고, 가슴 내밀고, 나 뒤에 날개죽지 붙이고, 최대한 가슴을 내밀어 봅니다. 호흡 두 번. 천천히 다시 되돌아옵니다. 자, 편안하게 무릎 위에 손을 편안하게 올려도 좋고, 단전에 손을 모아도 괜찮습니다. 시선은 1.2m, 2m, 1~2m 정도 앞을 편안하게 바라봅니다. 한 곳을 지그시 바라봅니다. 그리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 봅니다. 다시 한번 숨을 쭉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 봅니다. 다시 한번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 줍니다. 눈꺼풀의 힘을 편안하게 빼고, 눈이 편안하게 감겨도 괜찮습니다. 입은 조용히 다물고, 오로지 코로만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코로 숨이 들어가는 것을 편안하게 느껴보세요. 코로 숨이 나가는 것도 편안하게 지켜봅니다.
환한 빛을 느껴봅니다. 미간 사이에 환한 빛이 내 미간으로 내재고 있다, 비추고 있다 느껴보세요. 미간이 환해지고 내 얼굴도 천천히 환해진다고 느껴보세요. 내 얼굴에 따뜻한 빛이 내리쬐고 있다. 빛이 내 얼굴에 환하게 비추고 있다. 내 얼굴에 환한 빛이 편안하게 비추고 있다. 내 어깨와 내 목을 타고 환한 빛이 흘러 내려온다. 어깨를 타고 쇄골까지 환한 빛이 흘러내린다. 내 가슴과 내 명치까지 내팔 아래로 환한 빛이 물 흐르듯 흘러내린다. 내 내장의 위장, 폐, 심장, 모든 기관에도 환한 빛이 흘러내립니다. 내 내장 기관은 빛으로 인해 깨끗이 소독되고 정화되고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느껴보세요. 내 골반 사이로 다리 쪽으로도 환한 빛이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느껴봅니다. 내 허벅지와 무릎 사이에도 환한 빛이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느껴보세요. 내 발목과 내발 뒤꿈치, 발등에도 환한 빛이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느껴봅니다. 내 발바닥까지 환한 빛이 흘러내립니다.
온몸이 환하게 바뀌고, 내 온몸이 따뜻하게 바뀌고, 내 몸에 있던 병고와 질병이 자연스럽게 정화되고 깨끗이 치유됨에 감사한 마음을 내어 봅니다. 온몸으로 환한 빛이 감사고, 호흡할 때마다 내 몸은 내장기관과 내 온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환한 빛이 내 몸을 감싸고 있다. 온몸이 환한 빛으로 빛나고 있다. 온몸이 환한 빛으로 숨쉴 때마다 환한 빛으로 빛나고 있다. 환한 빛으로 빛나고 있다. 내 몸뚱아리 모든 것들이 환하게 빛나고 있다. 환한 빛이 내 몸에 모두 떨어지고 흘러간다. 내 몸은 깨끗이 정화되었습니다. 내 몸은 깨끗해졌습니다. 매 순간 환한 빛이 내 온몸과 내장 모든 세포들을 다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내 몸이 이미 치유되었음에 내 마음과 몸도 평온해졌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내가 빛이다. 내가 바로 희망의 빛이다. 그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바로 바랄 희 바랄 망 희망의 존재이다. 자, 편안하게 코로 한번 쭉 숨을 들이마십니다. 편안하게 후 내쉬어 봅니다. 다시 한번 쭉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다시 한번 편안하게 후
편안하게 빛으로 느끼는 내 몸과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내어봅니다. 자, 코로 한번 쭉 숨을 들이마시고 또 손을 가슴에 편안하게 합장해 봅니다. 명상을 한 후에는 항상 그 명상에 대한 확언과 마음다짐을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곧 빛이다. 내가 곧 빛이다. 나는 어둠이 아니고 밝음이다. 나는 매 순간마다 빛나는 존재입니다. 오로지 어둠이 아니라 밝음입니다. 오로지 부정이 아니라 긍정입니다. 내가 바로 빛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가 바로 밝고 고요한 빛입니다. 빛입니다. 이빛 속에서 살겠습니다. 이 빛으로 세상을 살겠습니다. 이 빛으로 인해 세상에 빛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나의 희망의 빛으로 세상을 빛나게 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미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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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코로 한번 편안하게 숨을 쭉 들이마십니다. 편안하게 후 내쉬면서 두 손을 천천히 내려줍니다. 다시 한번 편안하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면서 조용히 눈을 떠서 바닥을 바라봅니다. 물끄러미 세상을 바라봅니다.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를 짓고,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불편하고, 이기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 불편한 마음이 많이 일어날 때, 이 귀전 빛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에 꺼져가는 불빛을 살리고, 매 순간 빛나는 존재로 살아가셔서, 별이 서로를 비춰서 별이 더 빛날 수 있듯이, 세상에 있는 많은 존재에게 빛을 보내셔서 여러분이 빛을 뿌리는 존재가 되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달을 가르치면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볼수 있는 큰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희망합니다. 내 앞에 있는 당장의 일에 너무 집중하고 집착하지 말고 숲을 볼수 있는 마음으로 조금 넓게 또는 깊게 또는 더 통찰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과 찾아온다 하더라도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수행해 주신 많은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